이제 어느 정도 자손들 빚 보려고 뭐 하려다 보니까 병이 나버렸어. 3기가 돼서야 발견했어라 그래. 그러니까 넌 지금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꾸 지랄이 아무리. 잘 알고 계셨어. 어느 자손의 효도를 받아본 게 없었니냐 어미가? 저승길에서 울고 계신단 말이다. 재판관 앞에 가서 심장마비로 가셨듯. 그런 조선. 와 근데 너무 놀라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선물 좀 준비했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선물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거는 안 받습니다. 아 돈이 아닌 편지입니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못 받네요. 나 요즘 이 편지 받는 재미 살아. 와. 영양제를 사왔어. 돈도 없는데. 어? 근데 친구는 직장은 있어? 요양원 사무국장으로 곧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그치 지금 현재는 없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일을 하는 것도 병간호 했어? 1년 정도를 그만두고 일을 일부러 그러니까 병간호 했어? 고생을 많이 하시다 가셨네. 너무 소가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인데도 그러고 미토 빠질라고 그러고. 엄마가 뭐 변명에 뭘로 가셨어? 대장암. 그래서 막 밑도 빠질라 그러고 지금 그러는 형국이거든. 근데 엄마 천도는 했니? 금전이 모자라서 이제 절에다가 백일기도는 드렸어요. 백일기도. 이제 한 달 좀 넘었다. 예. 엄마 만나고 싶어? 사실. 그래. 너 오늘 선택 잘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자리는 엄마를 몸에 싣지 않을 거야. 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이 친구 제가 어머니 진옥에 해드리겠습니다. 좋은데 가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 무릉동 유튜브 팬님들 때문에 저도 사실은 먹고 살고 또 이렇게 그 방송으로 인해서 한 명 누구 해주고 싶다고 했었잖아. 이 분이 엄마가 김씨지? 예. 김씨도 여망자, 아홉 번 전 여망자가 살아생전 솔직히 말하면 고생만 엄청 많이 했어. 내 입에 넣을 것도 안 넣고 자손들 뭐 하라도 하나 공부시키려고 뭐 하려고 엄청 애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손들 빚 보려고 뭐 하려다 보니까 병이 나버렸어. 계속 아프면서 그렇게 다녔었을 텐데도 그거를 전혀 내색하지 않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말 그대로 3기가 돼서야 발견했어라 그래. 그러니까 넌 지금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꾸 지랄이 아무리 저거를 해도. 진짜 너 전 보러 온 거잖아.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게 무당이야. 나중에 진옥이 할 때 많이 울어. 엄마가 걱정이 돼서 못 가나 봐. 미안해서 못 가나 봐. 엄마가 그냥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마른 기침, 장기침을 많이 하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부모들이 그런데 자손한테 크게 내색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아. 너희 아버지 사주에 보면 여기 8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8일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많고 풍파가 많고 집안에 받은 게 없어놓고 내 노력으로 탄광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아버지 그쪽에도 이랬니? 예. 왜 탄광이야? 어떻게 너무 잘하십니다. 야 그런 건 좀 크게 얘기해줘. 너무 잘하십니다. 너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장기침 마른기침 폐 쪽으로 조금 있다는 거야. 근데 집안의 내력이야 그거는. 내가 굳이 탄광을 다니지 않고 그랬어도 그 집안에도 내력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말 그대로 이 집안에는 복부 쪽이든 아니면 심장 쪽으로 보니까 조상 중에 심장마비로 가셨든 그런 조상. 놀래 빨리 놀래. 와 근데 너무 놀라서.
그런 조상이 들어온단 우와. 말이야. 전체적인 건 아버지 이렇게 건강 상태 어머니 보내드리고 나면은 하나하나 열 거고 이번 직장 들어가는 거 나오지 말고 잘 하고 원래는 공직의 사주야. 공직의 사주인데 일선에 빨리 돈을 벌려고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저거 한 거고 여자친구와는 말 그대로 약간의 티격 대텀은 있어도 니 잘났다 니 잘났다 하는 격이야. 그래도 너가 많이 배려를 하고 있으니 너가 순간순간 잘 받아줬다가 한 번을 짜증을 내는 편이야. 그러니까 야 웃지 말고 말을 해. 맞습니다. 다 진짜 박수를 친구. 금전운 나중에 너는 잘 살 거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40대가 들어가면 너의 기반 잡고 너의 안정권세로 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해주신대. 그래서 일찌감치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천국에 가실 거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 심판 받을 때 잘 쳐서 진옥에 해드려서 가면은 제대로 올라가시겠지? 그냥 일반 완행열차 안 태우고 고성열차 태워서 KTX 태워서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근데 큰누나가 악발이네. 정말 책임감. 하루하루 사는 게 아둥바둥이다. 그래도 나름 원체 엄마처럼 책임감이 강해서 웬만하면 잘 이끌고 갈 건데 지금 큰 누나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중간중간 빨리 들어와서 마무리하려고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도리동자예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아직은 나이가 젊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도 좀 해보고 해. 하려고 했다가 말 그대로 뭐가 짧아서 못한 건 사실이잖아. 응?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 상태로 갔다 보면 38, 39 좀 늦가기는 있지만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수가 들어있단 말이야. 본인은 정말 그쪽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사회복지도 사회복지고 뭐 봉사도 봉사지만은 그런 게 보건복지든 뭐든 그쪽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꼭 공부해서 나중에 그래도 좋은 사람, 사람들 많이 베풀고 그러고 살아. 네. 다른 거 부근 하나도 없어. 부모복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 내가 벌어서 내가 일어나야 되고 누가 넘어져도 털어주지 않고 닦아주지 않고 내가 씻어야 되고 내가 털고 일어나야 돼. 내가 양말에 빵꾸 났으면 내가 꿰매 입어야 돼. 본인 사주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본인은 근데 좋은 게 뭐 갖고 있냐? 귀를. 박바가지, 복바가지 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귀가 나중에는 본인을 승승장구 시킬 거고 본인을 조금 높은 관세로 편안한 관세로 지금 초년고생, 중년고생은 힘들었어도 나중에 노년고생, 말년고생은 편안하라 그래. 궁금한 거 이제 물어봐. 난 전부 다 본 거 같아. 제가 그 공무원 공부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랬죠? 와,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지금 사회복지 1급 공부를 지금 5수 이제 4수대구나 4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떨어져 차이로 떨어졌는데 내년에 더 열심히 할 건데 엄마가 해준대. 어떻게 보면 공부할 시점을 왜 놓쳤냐면 물론 낙마수도 있었지만 본인은 낙마수보다는 내 부모가 아팠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고 뭐 걱정하다가 그래서 자꾸 오점을 남긴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신경 저 신경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내년 수는 부추란 수니까 잘해. 잘하고 나면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착하게 살아주셨고 그리고 선심으로 살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도 오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안 감사해. 나중에 너가 잘 되면 그때는 감사해도 지금 이건 감사한 거 아니야. 뚜껑을 이제 막 열었는데 뭐가 감사해. 선생님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제 아까 전에 건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불안한 게 너무 심해서 이게 엄마 간병하다 보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맨날 이제 신물 닦아내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처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수면제에 의존을 하게 돼서 지금 제 건강이 상태가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 너 건강 상태는 괜찮아. 수면제 처먹는다고 뭐 건강 상태는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너 스스로 수면제를 끊으려고 해야 되고 하루 이틀을 안 자더라도 자꾸 너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래놓고 웬만하면 수면제도 끊고 그러는 사람들, 이래놓고 수면제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 스스로, 그거는 너의 의지인 거지 누구의 의지는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엄마 간병하느라 이제 포기한 직장을 이제 곧 들어가잖아요. 그 직장에서 혹시 제가 잘 버틸까요? 아니면 잘 될까요? 잘 버티고, 어쨌든 그 안에 한 명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거기에 있다가 그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는 너한테는, 한때는 너를 조금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일 부리려고 지혜를 너한테 넘겨주는 격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너의 그 1급 이거 했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조언이 될 거고, 아마 좋은 직장 같은 거 연결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용기 갖고 그러고 살아. 마지막은 제가 노년에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의 가족들이야. 조카들도 있고, 이 대식구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 있냐면, 너한테 3년 있다 상문이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달 봐야지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빌어. 그리고 엄마를 끌어안고 많이도 웃고. 엄마가 살아생전에 너무 못 먹었어. 먹으려고 하다가 말 그대로 싫다 그러고. 나 참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빨 깨진 사람이 누구야? 저랑 엄마요. 넌 어디 깨졌니? 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가 장애로 태어났고요. 저희 엄마는 어금니를 이제 돈이 없어서 어금니 혼자 빼다가 이가 다 벌어져가지고 아이씨 다 라미네이트 싹 씌워버렸어요. 왜냐면 이에 뭐가 안 꼈는데 이에 뭐가 낀 것 같은 것 같아갖고 이렇게 치실을 저거 하고 있는데 어금니가 우스르르 우스르 깨지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잊어버렸다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너가 오늘 나한테 전 본 사람 중에 당첨자가 되는 거겠지?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돈 많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주에 나눠준 중이 아니고 너가 잘 살고 나서 너의 자리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누구? 아버지 분명 잘해라. 엄마한테 못했다는 효도. 순간 부모가 싫다고 잠시 잠깐 떨어진 적도 있어 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단치고 싶어. 하지만 니네 엄마가 불쌍해서 가시는 길 가시밭걷지 말고 꽃길 걸으시라고. 왜? 어느 자손의 효도를 받아본 게 없어 니네 엄마가? 하지만 어미 몽상 입고 슬퍼하는 너희들 그렇지만 이 어미가 자손들이 벌 받지 마라, 뭐 받지 마라. 저승길에서 울고 계신단 말이다, 재판관 앞에 가서. 효자 자손 하나도 없고 효녀 자손 하나 없어. 하지만 너희 어미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할미가 앞서서 좋은 길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고 그나마 너가 효자 노릇 마지막에 한 달 중 13일을 했어. 그래서 하늘에 나간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난 감사해. 감사하면 안 돼. 뭐 일도 하기 전에 감사해. 제가 어떻게든 매일 제가 잘 때 기도를 좀 드리거든요. 선생님 위해서 우리 덕분TV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그거밖에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기도를 할게요. 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